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Challenges posed by our prosperity, security, and democratic values by our most serious competitor, China. We'll confront China's economic abuses, counter its aggressive, coercive action to push back on China's attack on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and global governance.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우리는 매치 게임을 한다. 이렇게 이란, 북한 정도도 봉쇄 못하는 미국, 네. 중국처럼 큰 나라를 봉쇄한다는 자체가 환상이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 조금 배경이 좀 색다르시죠?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증시에 관련된 콘텐츠를 저희가 많이 만들죠. 그래서 저희 경제 얘기를 주로 합니다만은 사실 경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외교, 안보, 질서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증시 여러분들의 재테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토픽이어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님이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바쁘셨죠? 아, 아니요. 국립외교원 그러면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원래 외교안보연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외교안보연구소는 국가의 이제 외교안보 정책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인데요. 예. 그게 있다가 2012년에 네. 그 외무고시가 없어지고 저기 그 사법고시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국립외교원을 만들어서 외교관 후보자들을 뽑아서 교육하는, 그래서 연구에다가 네. 교육을 합치면서 같이 합쳤습니다. 그렇군요. M&A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외교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법관 되는 분들은 로스쿨을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도 저기 가잖아요. 또 그렇죠. 뭐죠? 사법연수원. 그 사법연수원. 네. 그거 다 합쳐놓은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도 물론 교육은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는 3, 4개월 정도로 단기 교육만 했는데, 네. 원래 국립외교원을 만들 때는 한 2년짜리 석사학위 과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1년짜리로 줄이고 학교는 안 만들고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의 띵크탱크 역할을 또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네, 맞습니다. 있죠. 자, 오늘 사실 김준형 원장을 특별히 초대한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이제 만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진행할 텐데요. 미중 관계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까지도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지혜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미중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읽히십니까? 일단 변화가 없다는 게 정확하고 경제는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맞죠. 그래서 네. 저는 경제가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네. 국무장관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보통은 특히 이 정권이 바뀌면 미국은 뭐 anything but Clinton 이래가지고 그 전에 있던 걸 180도로 바뀐다 해서 ABC, 그렇죠. ABO 그래서 이번에 더 그럴 거라고 더 그럴 거 왜냐하면 트럼프가 예. 워낙에 독특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ABT가 됐을 텐데 왜 예. 비슷하냐 예. 그런 보통 그런데 이제 다
다 뒤집는데 단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중국 강경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국 강경책은 잘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지만 그건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중국을 다루겠다. 그러나 방법적으로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단기간에 결론이 안 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엔 한 수십 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밀당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할 게 아주 수십 년을 갈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권에 바뀌더라도 전혀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경쟁심이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대세는 중국은 떠오르는 용이고 미국은 이제 쇠락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론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국민 여론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년 후에 짧게는 2년 후에 지금 선거를 순간선거를 네.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이 혐중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 50% 밑이었거든요. 중국 싫어한다가. 근데 지금 선거 직전에 73%였습니다. 우와. 아마 지금 하면 80% 넘는다고 제가 장담했습니다. 역사적 하이죠. 그리고 그게 한 번도 내려간 적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최근 들어서 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테러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실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협보다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부풀리는 면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갈 것이고 그리고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해야만 내부의 문제를 조금 축소시킬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부의 문제 코로나라든지 경제가 하루아침에 네.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때려서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국 탓, 아시아인 탓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치가잖아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방법론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네. 또 어쨌든 트럼프와의 차별점이라는 게 이제 방법론인데 그게 동맹과의 연대,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절차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네, 네.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트럼프는 원맨 플레이였고 미국 혼자서 뭘 하는 그런 대중국 관계를 설정했다면 어쨌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어떤 도약을 조금 지연시키려는 노력은 일관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선 차별화가 있는데 그 방법론의 차별화라는 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슬로건과 내용은 조금 이격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보여지기도 그렇죠. 하고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면 거꾸로 마치 오바마에서 트럼프에 바뀌었던 것처럼 네. 그거는 확실히 방법론이 차이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민주당 정부는 정당성을 키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들에게 의견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5% 관세를 딱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표가 나는데 이걸 다시 오바마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America is back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바마 때고 미국의 민주당의 전통이거든요. 그거는 네. 정당성, 명분, 가치, 동맹과 함께 이런 것들이 당장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개혁이 필요한 거고 예. 의논이 필요한 거고 국제기구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처럼 동맹들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쉽지 않다. 그리고 딱 두드러지게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교 안보 쪽에서 그렇고 네.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이려면 외교나 안보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인 이슈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중 강경책을 버릴 수가 없다. 네. 지금 사실 금융시장 특별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중국 주식이 어떤 저조한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동맹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그 안에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외교 안보적인 거, 인권의 문제 이런 거가 주가 되고 바이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경제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늘 미국이 하나라고 보는다는 좀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예. 미국 내부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바이든 정부 내부에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부처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자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 중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국무부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우리한테 왔던 2+2에 왔던 중에 이제 국무장관이 블링컨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체를 다룬다 그래서 중국 짜르라고 불리는 캠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커트 캠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지한파고 지일파인데요. 이분의 방법은 뭐냐면 너무 전면전을 벌이면 미국도 다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 이제 그 삼성에서 비스포크라는 전자기계 예. 그 말을 썼습니다.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이게 뭐냐면 맞춤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냉전처럼 소련과 미국 진영의 모든 것은 그러면 미국 진영에서 통일돼야 되고 소련은 적대 관계다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의 진영을 이슈별로 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에는 한국, 일본. 아. 그다음 인권에는 뭐 EU 뭐 어디 이런 방식으로 비스포크 전략으로 가겠다. 네. 네. 요렇게 하는 게 실용적이죠. 영토는 일본하고 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이든 정부의 내부의 강경파들은 특히 이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면서는 뭐냐? 그렇게 해서는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참에 말씀하신 인권, 민주주의, 가치,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까지 다 해서 중국을 전체적으로 압박해야 된다. 그게 국방부의 국방부나 국무부 내부의 강경파들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의 강경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앞에 실용주의가 나섰는데 네. 이게 제대로 안 통할거나 중국에 대한 효과가 나지 않거나 네. 국민의 인기가 없거나 하면 강경파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은 뭐 G2라고 하니까 트럼프 때도 그랬고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한 1년 정도가 되면 미중 정상이 주로 이제 만나게 통상적인데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됐던 제3지역이 됐던 아니면 북경이 됐던 만날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예.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아예 상반기엔 얘기를 했고 예. 사실상 그 오는 것도 일본이 처음 갔고 우리가 두 번째 일정도 그렇죠. 그건 뭐 아시아를 중요시하는 그것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만나게 되면 네. 알래스카에서 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래스카에서 전략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네. 서로가 막 아주 날선 비판을 했고 네. 보통은 대화라거나 협상은 가서 뭔가 아젠다를 놓고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네. 또 그다음에 뭔가 합의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러 가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견례를 하면서 자기 할 말을 막 쏟아내고 온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은 대표는 중국을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고 보여주고 네. 미국 대표는 미국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짧은 시간에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일단 두 개 다 도움이 안 되는 두 개 다 도움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미국의 기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오바마 때 전략 대화라는 걸 했습니다. 네. 외교와 경제, 그러니까 국무와 그 다음에 경제를 해가지고 전략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합의 사항을 이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해주니까 중국이 오히려 말할 마당을 마련해주고 중국이 하나도 안 지키더라. 그래서 그런 전략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지금 네. 바이든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사실 6개월도 채 안 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제 100일 막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물론 중간 선거가 뭐 앞으로 한 2년 안쪽으로 남아 있고 그 이후에 또 2년 이후에 재선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임기 초부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거라고는 사실 외교 안보 전문가들도 또 경제 전문가들은 더욱이 더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만큼 국내 정치의 이 대중국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미국 유권자들. 결국은 사실 미국 유권자들까지는 가지는 않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외교 문제가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네. 끼치지 않았는데 이게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연결돼 버렸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외교 문제가 그렇게 미국의 대세를 대부분이 경제 바보야. 예, 경제가, 경제가 문제야라는 예. 것이 유명한 말이 안 돼. 이게 사실이었는데요. 예. 경제가 나쁜 것도 중국 때문이고 코로나 이것도 중국 때문이고 그 전 그 기제에 흐르는 걸 보면 네. 미국 사회의 붕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예. 미국 사람 미국인들의 위기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트럼프가 촉매작용을 해서 확 드러내버린 셈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USA라 그러는데 United잖아요. 이 Disunited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이 완전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예. 트럼프가 지긴 했지만 그야말로 정말 절반을 국가를 절반을 그렇죠. 나눈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도 불구하고 반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그렇죠. 있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종 문제. 미국의 자랑이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종 문제. 이게 60년대 이후로 가장 큰 인종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워낙 원래는 좋아지겠지만 미국인들이 느꼈던 경제위기 90년 만에 사실 공황이 또 돌아왔다고 거기다 하면 거기다 또 심화된 양극화. 심화된 양상.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진 겁니다. 그 자신감 떨어진 게 자기 탓을 하긴 쉽지가 않아요. 저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저를 보면 되게 편협한 제국들이다. 과거에는 전 세계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미국이 네. 네. 트럼프가 그걸 가속화시킨 게 뭐냐? 미국도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이건 미국이 위주로 해가지고 세계를 안 쳐다보겠다. 그렇죠. 하는 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모든 문제를 트럼프는 활용을 해왔고 바이든은 이것을 회복시키고 문제를 풀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중국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국 탓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고. 근데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항모 수준의 구축함에 선기라고 하나요? 함기라고 하나요? 이걸 주는 걸 직접 하고 또 사진을 보니까 이 대륙간 미사일 수준의 어떤 미사일 개폐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위에서 사진 촬영이 된 그걸 아마 보셨을 텐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게 단호한 결의를 또 물론 이제 미국도 미국에 과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까? 중국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보여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회 강수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중국은 일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우리는 매직 게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 북한 정도도 봉쇄 못하는 미국이 네. 중국처럼 큰 나라를 봉쇄한다는 자체가 환상이다 예.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때리는 건 알겠다. 근데 때리는 만큼만 반격을 하지 먼저 도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말은 자기들한테 억울하다 그럽니다. 그거는 뭔가 두 개 쌍방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은 대부분 막아낸다. 그러면 굴복을 할 수 없지는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만큼만 반격한다 그러고 추세, 메가 트렌드는 자기들이 반드시 이긴다. 이게 자기들 확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그게 국민들한테 지금 보이신 것처럼 그게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거죠. 더 이상 공산주의 가지고는 자기들의 정권을 독점하는 게 불가능해져. 그렇겠죠. 이건 사실 민족주의는 2, 30년 전부터 사실 그 공자를 부활시킬 때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 지금 시진핑이 개발 독재, 우리 같은 개발 독재 시대처럼 네. 이거를 지금이 아니면 중국이 서구를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 외교 자체가 전랑 외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울프 워리어라고 해서 늑대 외교라고 얘기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 민족 감정을 고취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참고 자력갱생처럼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사회면은 쌍순환입니다. 그 쌍순환에서 아시다시피 말은 쌍순환이지만 무역보다는 내수시장으로 버틴다. 그리고 중국은 버틸 수 있다. 실제로 통화라든지 무역에 대한 달러 의존도나 미국 의존도가 계속 낮아져 지금 2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힘들겠지만 중국은 견딘다. 주가가 힘들겠지만 견딘다 라는 것이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면이고요. 다른 한 면은
기술의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방식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플랫폼 위에 일본, 유럽, 중국이 다 놀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웨이를 때릴 수 있었던 건데 네. 이 플랫폼을 미국이 중국이 4차 산업 저기 5G에서 독립을 하면 누가 누구를 견제할 규제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 네. 그래서 온 기술 굴기에 온 힘을 써서 지금 나름대로 미국의 플랫폼을 벗어나기 위한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그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대단히 노련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있단 네네. 말이에요. 외교 안보 이런 부분이 성가시게 하면서도 실질로는 경제적인 압박.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것들 계속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좌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런 환경에서 우리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유불리 같은 것들을 저희가 네네. 많이 분석을 하고 네.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양안 문제라든지 또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오이다오. 중국 입장에서 다오이다오고 일본 입장에서 센가쿠 열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장 위구르나 홍콩 같은 인권의 문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버틴다고 하시지만 버티기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영토의 문제 같은 걸로 확전될 가능성은 없나? 예를 네. 대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미국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 일부는 예를 들어서 화웨이 하나만 때려도 3~4개월을 벌 수 있다. 예를 3~4개월 정도 중국의 추격을 뭐 예를 들면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뿌리치는 정도만으로도 네. 중국이 절대로 못 따라온다. 예. 그러면 우리 미국 스스로가 피 흘릴 필요 없이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지금 방식으로 규제해 나가는 것이 미국에게도 실용적이라고 하는 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중국이 절대로 못 따라온다. 그러나 이 다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확전을 시켜야 된다. 지금. 지금 미국 중국을 완전히 제압시키지 못하면 중국에게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비스포크 전략으로 가는데 정치적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발표는 다 건드리죠. 지금. 신장 위구르, 대만 다 건드립니다. 실제로. 네. 인권도 건드리고 있는데 그걸 가시적으로 할 거냐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는 안 하리라고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도.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신냉전으로 간다고 보여지고 예. 그러면 충돌까지 가게 되고 중국을 예를 들어서 본때를 보여준다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만 해역을 만약 봉쇄를 한다 또는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담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태평양 사령부입니까? 그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6년 안에 대만을 내 군사작전을 중국이 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인데 중국도 미국도 그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말은 세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전방위적인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이제 다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미국 국민들의 주의 주목을 훨씬 더 민감하게 끌 수 있는 경제 제재 이런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연간에는 사실 동맹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홀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서유럽의 어떤 동맹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소홀했고 또 그쪽의 정치 리더십들도 사실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4년을 회고해 보면 메르켈이나 마크롱이나 이런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다 줄을 서야 되지? 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외교 안보적인 포지셔닝을 배분하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이런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그 선택지가 오히려 유럽 여러 동맹들이 굉장히 협소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장 위구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맹적인 측면에서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사불란한 모습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유럽의 선택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뭐 거의 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벙어리 냉가서 말했죠. 왜냐하면 동맹을 그 바이든 정부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우리말로 하면 삥뜯기였다는 거거든요. 보호비 갈취라는 그렇죠. 걸 실제로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하고 비교해보니까 전략이 일단 자체적인 능력에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스크조차도 네. 이렇게 못하고 한 거에 대한 예. 바이든의 충격을 받았다. 일단 내부적인 그 전략 자산에 대해서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네. 그래서 미국의 취약점을 지금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보다 나은 거는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한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적인 관계, 안보적인 관계를 가는 게 세계 네. 60개가 좀 넘는데 이걸 다 합치면 중국보다 월등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동맹을 중시한다. 네. 그중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동맹과 결국은 동맹이라고 해봤자 그 60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개입니다. 나토, 그다음에 일본, 한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 일본은 중국하고 맞닥뜨리기가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한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때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분담금 더 내라. 그럼 막 동맹을 그런 취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유럽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큼의 투자나 자기 방식으로 안 되었던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반중 전선에 적어도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럽 국가들도 과거보다는 중국보다 미국 쪽이 경사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섣불리 그렇게 갈 거라고 보면 안 되는 네. 것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직전에 중국이 유럽하고 투자협정 같은 거 아직 네. 뭐 그거는 의회는 통과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옛날처럼 올인하지 않겠다 미국한테.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뭔가 중국을 우호적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에 우호적이지만 플랜 B는 두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상 트럼프를 겪은 그 유럽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다시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는 정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트럼프 때 유례 없이 물론 이제 그 좀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간의 네. 굉장한 친숙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시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스가 총리가 제일 먼저 네. 공식 방문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왔던 존 케리도 그렇고 일본의 그 오염수 방출 문제 이런 것들도 일본의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언급들도 나오고 해서 미일 관계는 그냥 연장선상에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궁금증도 더 커져버린 네. 그게 최근에 이제 예, 네. 미일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일본의 입장을 보면 지금 미국이 말하는 반중전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일치를 하고요. 네. 미래 비전 자체가 왜냐하면 일본은 역내에서 이미 완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중국한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이때까지 모든 것을 올인해서 미국의 우산 속에서 네. 경제만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일본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두려워진 겁니다. 아베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고립주의로 떠나, 기억해 보십시오. 클린턴이 될 줄 알았다가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되면서 일본이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당황을 해가지고. 멘붕이었죠, 멘붕. 멘붕이었고. 당선자 시절에 간 거 아닙니까? 가고 그냥 거의 바지가랑이를 잡듯이 했고, 네.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했으니까 당연히 좋아졌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게 일본의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일본은 국력은 자꾸 약해지고 중국한테 완패한 상황에서 믿고 있던 미국이 자기를 떠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생긴 겁니다. 네. 또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버릴 때도 문제가 돼요. 그렇겠죠. 또는 미국과 중국이 친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예. 자기가 절호의 기회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쁠 때 그리고 중국에서 도약이 지체되고 지체될 때 또 일본은 미국을 돕는 척하면서 자기의 국방력을 혼자는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린다. 이게 아베의 전략이죠. 시간이 필요하군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전략이 딱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상 내부에서 외교가 없는 거죠. 모든 걸 사실 미국에 올인 어부바 해가지고 사실 왔던 거기 때문에 네. 좋고요. 그게 하나고요.
그거는 정권이 바뀌기도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에 당황했더라도 바로 그렇게 돌아가 복원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친미 노선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오바마나 바이든 정부의 실제 진영 자체가 다 친일파들입니다. 네. 친일본파들입니다. 예. 일본에 대해서도 뭐 장학금도 소위 말하는 저펜스쿨 출신이라 그럽니다. 지금 아까 말한 캠벨도 그렇고요. 블링컨도 그렇고 설리반도 그렇고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최고의 기회를 맞았다고 지금 진영상 그렇다고 예.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이든도 대중 때리기에 앞선다면 그리고 지금 동맹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우리가 최고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지금 완전히 미국의 100%를 받고 있죠. 네.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지금. 입장이 미래 전략도 다르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경제를 갑자기 25%를 다 날려버리고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우리는 실리적인 걸 하다 보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트럼프 때보다는 굉장히 우리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압박이라 그러고 그런데 뭐 조금 뒤에 이제 한국 문제를 얘기하실 텐데 일단은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물론 거기도 이제 내부적으로 강경파들이 네. 한국 입장 표명 확실해라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세 특히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물들은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일 관계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 개선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물론 이제 뭐 일본은 한국 얘기를 하고 한국은 일본 얘기를 하게 될 테지만 한국은 그래도 대화를 하자는 입장인데 네. 일본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신감의 표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대한 관계 개선의 의지보다는 훨씬 더 커 보이는 게 작금의 지금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 거중 조정자로서 미국의 역할도 좀 필요한 네, 네. 시점인 것 같아서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시는지 뭐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진단하셨는데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든 네. 말든 관심이 네. 없었죠. 사실 1대1로 뜯어내낼 것만 뜯어냈던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바이든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이 중요하고 예. 특히 아시아의 두 동맹이 사이가 나쁜 게 미국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죠. 좋죠. 예.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내부에 이 세 개 묶어야 된다. 나토처럼. 한미일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우리 입장은 한미일이 협력은 할 수 있지만 동맹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일본이 껴있을 경우. 일본이 껴있을 경우에는. 예. 이 동맹이 돼버리면 중국이 완전히 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야 됩니다. 동맹은 네, 그렇죠.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서 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동맹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이 협력할 공조. 수 있다. 공조할 수 있다. 예.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 예. 말씀하신 게 일본은 지난번에 수출 규제도 제대로 안 통하고 예. 그리고 한국이 계속 자기들이 불리한 예. 그 65년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65년 그대로 지키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안부 합의 65년 한일협정 예. 위안부 그 다음에 지키기 그 다음에 그 강제노동 되돌리기 이 세 가지를 아예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굴복해야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바이든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본때를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오히려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근데 그 입장에는 그 이제 국제관계라는 정말 살벌하고 엄정한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전략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한국이 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고 그 여지가 일본의 반사적 이익을 주겠다. 국익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해서 그런 그러겠죠. 포지셔닝을 하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익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예. 그동안에 한국한테 당했던 그다 일본도 저는 약간의 옛날보다 훨씬 더 편협해지고 있는 거고 일본 내부의 여론이 예. 일본 역시 민족주의가 상당히 고국이니까 고무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때리는 게 다수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수출 규제 했던 게 다 다수의 손해가 있더라도 예.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베 스가 정부는 한국 때리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명분상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게는 곤혹스러운 얘기예요. 그렇겠죠. 근데 2014년, 15년 기억나시겠는데 그때 그 미국의 국무부 오바마 정부 내에서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왜 한국은 과거에 목매고 있냐. 미래를 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일본하고 막 미룰 관계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네. 충격받았죠. 그전만 해도 민주당 정부는 위안부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편이었거든요. 공화당은 아니었지만. 예. 근데 민주당이 그걸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냐 하면 아 일본 편을 들 거다. 오바마 정부. 바이든 정부가. 그런데 지금 딱 들어오고 보니까 일본이 우리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얘기하자는데 너는 왜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지금 당황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네. 그냥 예정대로 일본 편 들어주고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니까. 조금 역설적으로 알겠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여지없이 뭐 표현이 예전 표현이긴 합니다. 패싱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역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호주, 일본, 인도, 그죠? 이른바 쿼드라는 어떤 라인업이 있고 그게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으로서 기능한다. 대중국 관련해서. 거기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제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포지션은 뭐였죠? 일본이 외교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했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게 쿼드와 네. 그다음에 인태 전략입니다. 인도 네. 태평양 전략입니다. 네. 쿼드는 일본이 만든 다이아몬드 전략을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지금 쿼드의 네 꼭지죠. 일본, 인도, 호주, 미국입니다. 그게 일본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고 이게 그다음 인도 태평양도 마찬가지인데 인도 태평양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예. 미국 입맛에 딱 맞았던 거죠. 중국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일본을 땄고 거기에는 그 일본의 외교 정책을 따는 순간 미일 정책은 대중국 정책이 일치하게 되니까 예. 양국의 이익이 딱 맞아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인태 전략도 마찬가지고 쿼드 전략도 뭐냐면 이게 중국을 적으로 돌렸을 때 가입 국가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도 트럼프 때 아세안 국가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인태 전략을 마치 대중 견제 구조로 가면 안 한다는 방식이 네. 된 거죠. 마찬가지로 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인도가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국경 분쟁 기분이 굉장히 상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지. 이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이 자체가 미국이 한 얘기입니다. 블링컨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한테 한 얘기고 뭐냐면 이건 아직까지 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지금 중국한테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적극적이지만 네. 일본 정도 빼고는요. 미국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게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적 기구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습니다. 아, 미국마저도? 미국마저도.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아까 그런 이용같이 일본의 것을 받아들여주고 중국한테 견제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면 나온 얘기가 쿼드 플러스 아닙니까? 네. 한국, 베트남, 그 다음 뉴질랜드까지 합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대중 군사 동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한미일 동맹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은 쿼드와 이슈별로 똑같습니다 일본은 이슈별로 협조할 수 있지 그게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저는 전적으로 쿼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왜 우리가 플러스 알파입니까 우리가 인도하고 호주보다 훨씬 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왜 우리가 플러스입니까 가면 핵사라든지 펜타가 되든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조정이 돼야지. 플러스 알파는 100% 일본의 시나리오군요. 일본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일본이 얘기를 하고.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대중국 관련해서 타격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리지널로 받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그냥 곁다리가 되고. 그리고 그런 들어갔을 거고. 때는 미리 마련한 룰에 우리가 다 사실 그렇잖아요. CPP, TPP, TPP도 그렇듯이 우리 네. 나중에 들어가면 그 룰을 다 지킨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한국의 그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 가입에 대해서 키인하게 욕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나 다른 입장에서는 은근히 군불된다 그러나요? 주변을 이렇게 압박하는 언론이나 일본, 특히 일본이 이거를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도 회담 중에도 한국의 네. TPP 가입에 대해서 일본은 반대하거든요. TPP도 미국이 빠져나간 다음에 일본이 주도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가입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일본은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한국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항복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쿼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는 화용을 하는데 정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입한다면 제일 반대할 쪽이 일본입니다. 그게 일본이다. 아주 그냥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은 중국도 중국입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제 정치 무대에서 트럼프가 그래도 뭔가 전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그 퀄리티를 떠나서 모양을 보여줬던 게 뭐 현장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매번 같이 가고 하셨습니다만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뻔했거든요. 네, 그죠? 가질 뻔했고 우리도 엄청 기대를 하고 네. 그랬었는데 과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을 다루는 입장은 무엇일까? 그게 실종돼 버린 거 아닌가? 그죠?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뭐 뉴스 플로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하니까 또 2018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판문점에서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하노이. 그 여정이 네. 우리에게 엄청난 성공감을 그러니까요. 줬고 아 이제 세상이 바뀌는가 봐 할 그것 정도였는데 때문에 재산상으로 굉장히 손해 본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정프로 위해서. 예, 저도 뭐 저는 돈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나라와 역사를 위해 가지고 그 순간이 너무 안타깝고 특히 네. 하노이에서의 실패가 그러니까요. 두고두고 더 충격이었죠.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저렇게 그냥 끝나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과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그 개인 변호사라든지 그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뒤집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예. 안타까움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뭔가 대한번 변화를 일으킨 것까지는 사실인데 예. 실제적으로 북한을 잘 몰랐고 예. 그다음에 자기 정치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취사선택하다 보니까 일관성을 예. 잃어버렸고 예. 사실상 그날 하노이 때도 주고받기를 하루 종일 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깨졌다면 네. 제가 수용을 할 텐데 네. 처음에 북한이 던지는 제시안을 듣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에 대한 마음과 헌신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 북한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조셉 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북 특별대표가 됐다. 그런데 지금의 대북 특별대표를 아마 임명 안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공석이죠. 공석이고 없죠? 아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다 북한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라는 게 바이든의 판단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북한과 중국, 아시아를 아는 사람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블링컨, 설리반 부터 시작해서부터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인데 잘 알다 보니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국내 문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북한 문제를 구태여 나서서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꾸로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을 만날 때부터 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나 네. 그게 안 날 가능성이 꽤 많아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는 전략적 인내로 안 갈 거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 상황들을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북한 문제는 잘해봤자 본전입니다. 그리고 잘하려면 북한 문제를 잘하려면 북한한테 뭔가를 양보하고 뭘 그렇죠.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응어리가 져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란, 중국, 북한한테 뭘 양보하냐 미쳤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역사에 남는 북한 이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네. 역사적인 인물로 남기를 생각할 만큼의 그 역사를 먼저 볼 거냐, 자기 정치적 입지를 먼저 볼 거냐 생각하면 아쉽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거꾸로요. 희망이 아니라 더 불안한 요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발사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미국을 긴장시킬 만한 도발. 예를 들면 태평양 상공에 뭘 떨어뜨리다든지 이런 거가 있었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더 강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게 똑같이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제 오바마 때였습니다. 오바마가 대화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예. 로켓 발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8년간 소위 말하는 문을 완전히 닫아그는 전략적 인내가 전략적이네. 있었고 또 뭐 그때 그 전략적 인내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그 이후에 자기들은 노력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미국 북미 접촉을 막았다.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이 이제 늘 패턴이었습니다.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거나 북한한테 제재를 했을 때는 북한이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도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북한이 먼저 전체 판을 적어도 올해까지는 판을 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전히 미련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제재 하에서 일부에서 얘기한 건 제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곧 또 붕괴할 거란 아니나 다를까 또 붕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예.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나 북한 괴롭거든요. 수년은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북한도 괴롭기 때문에 예. 북한도 북미와 뭔가를 협상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말이 좀 무섭습니다만 이해가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도발은 해도 판 전체를 깨어버릴 핵실험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미국 ICBM을 날리면 이걸 전략 도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략 도발은 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저는 북한판 전략적 인내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 북한에 의한 전략적 인내. 네. 예. 그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우리 정부는 사실 이제 임기가 한 1년 채 안 남은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 가장 노력을 많이 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젠다가 대북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까지는 설득하기도 했던 흔적들을 이제 많이 본 건데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끝날 거냐, 대북 관계를. 예. 그래서 왜냐면 실질적으로도, 야, 그 경제적으로나마 그래도 금강산이나 뭐 개성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코로나 문제가 또 여기에 중첩되어 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행보가 남아있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제 뭐 한 1년 좀 남짓 남아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시그니처 팔러시였고요. 그렇죠. 실제로 2018년에는 아주 과시적인 결과를 얻기 직전까지도 갔는데 예,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막혀 있고 남북 관계도 막혀 있고 이 삼각변 중에 그나마 유지되는 게 한미 관계인 예. 거죠. 이제 북한의 입장은 이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2년간 큰 기대를 들고 나갔다가 하노이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말을 믿고 나가서 일부 미국이 얘기하는 걸 들어줬다. 그런데 실제로 약속을 해놓고 돌아와 보니까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양보할 걸 미리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나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회담 수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중재자라고 믿고 해봤는데 네. 니들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 아 미국을 움직일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미국 못 움직이네. 그러면 남한을 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네. 이제 우리는 끊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미국은 북한한테 양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 네. 양보가 일방적 양보를 의미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걸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을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게 뭐가 되든지 네. 라는 중재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커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커진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쪽을 설득해서 둘을 만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전략적 인내를 하면 시간만 보낼 것이고 이번 1년은 북한이 참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희망이 없다고 북한이 판단을 한다면 다시 한반도의 긴장 수준이 높아질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한도 내에서는 그럴 개연성보다는 북한판 전략적 인내가 할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5월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하순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대면 접촉으로는 두 번째 스가 총리에 의해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저 원장님 어쨌든 이게 국빈이든 아니면 그냥 그 외교적 방문이든 간에 정상들끼리 만나면은 통상적으로 아젠다 세팅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아젠다가 어떤 거가 있어요? 뭐 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만났던 미일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회담도 그렇고 여기 예. 2 플러스 2도 그렇고 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일단 북핵입니다. 북핵. 예, 북핵 예. 문제는 해답이 뭐 있든 없든. 있든 없든 그거는 분명히 얘기되고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좀 특수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이제 결국 한미 간의 백신 문제. 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아젠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좀 이제 먼저 좀 땡겨줘라. 먼저 뭐 네. 백신 이제 스와핑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지난 그 번에 뭐 2천만 화이자 그 들어오는 것도 천만 다행인데 이제 그 시기들이 사실 하반기 3, 4분기는 상당히 확보가 됐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한두 달 조금 그렇죠.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네.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은 아젠다.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전 한 2, 3주부터 실무진에서 계속 만듭니다. 네. 이미 그리고 원래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가지고 협상하는 건 사실상 없는 일이고. 그래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정상인 정상회담이니까 네. 실제로 그 전에 되겠고요. 우리의 중요 아젠다 중에 이제 그게 하나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문제라든지. 그건 미국의 아젠다. 미국의 아젠다이기도 네.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뭐, 그 자동차 배터리 문제 그렇죠.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또 하나 더 있네요. 예. 기후 문제는 지금,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예. 우리는 또 5월 말에 P4G라고, 예. 예. 우리가 주최하는 정상 기후회담 변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뭐 아주 원만한 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기후 문제는 뭐 사실 네.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 정부도 공통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통상의 문제 중에 이제 반도체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백신 스와핑 문제 네. 이게 이제 주로 다뤄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추론컨대는 어느 정도의 백신 수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민간 쪽에서 뭐 같이 기업인들이 좀 동반할 그런 예들도 많으니까 미국에 투자라는 어떤 선물 보따리를 좀 주는 그런 이것도 뭐 예전에 어떤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네. 그런 상상력들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우리가 A를 주면 B는 미국이 좀 해줘야 되냐. 이게 대표적인 네. 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미국을 도와주면 미국이 지금 뭐 9억 회분을 확보했다는 백신 네.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좀 땡겨서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대부분 강대국과 약속, 뭐 우린 약속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했을 때 일단 이슈 연계를 미국 쪽에서는 잘 안 시키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이 이렇게 둘 다 사실 두 개 다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 부분이 급한 일이고 하니까 네. 두 대통령의 어떤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된다면 네. 뭐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치열하게 한미 간에 네. 그 아젠다 세팅을 위해서 조율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인들이 가서 투자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최소화시킨다. 국빈이 아닐 거고요. 예. 실무 방문이 될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겠죠. 지금 다 백신을 맞는 게 사실상 5월 초에 할 수도 있었는데 예. 백신을 맞고 두 번째까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단부터 포함해서 수행원들 아. 다 맞는 시간 때문에 5월 예. 말입니다. 아, 두 번째 맞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맞는 것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막 하기야, 방문하고 영접을 네. 하는 입장에서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제약이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단을 데려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이제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을 모시고 미중 관계의 전망부터 시작해서 또 한미 관계를 조망을 해보면서 이제 대화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마 이렇게 그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어쨌든 임기 말이고 저쪽은 이제 임기 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차점이 한 1년 어간 남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부를 쫙 관통하는 무언가가 새로운 어떤 질서, 새로운 한미 관계, 또 새로운 한미 관계의 기반 위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구조적으로 반목하는 그 관계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아, 한국의 외교, 한국의 통상 정책, 안보,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어지는 2021년 혹은 2022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외교 안보 전략을 짜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죠. 예, 분명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네.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미중 사이에 낀 것이 아니라 러브콜을 받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반도체 같은 게 뭐 약간의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낙관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어려워질 거고요. 그런데 또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아직 저는 신냉전이라고 보지 않고 네. 미국도 그렇게 보지 않고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신냉전 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예.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전략적 경쟁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3C라 그럽니다. 그래서 compete, 경쟁하다, 예. confront, 대적하다, 그다음에 cooperate, 협력하다. 예. 아하. 그 얘기를 우리 그 거기에 2+2가 왔을 때 우리도 중국과 이렇게 복잡한 관계다. 한국도 얼마나 한중 관계가 복잡한지 안다. 그렇죠. 그래서 푸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의 프리엔드가 갇혀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지금이라고 보면 우리가 사실 시간이 아직 있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예. 그러나 아직은 아닌데 땡겨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 프레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사실 우리 국익에 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대비를 하되 이것을 배타적 선택이 지금 왔다, 신냉전이다, 언론을 포함해서 그런 인식까지 가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화력 6위고요. 전 세계에서 화력 기준 6위고 네. 군사비 지출 9위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 규모는 12위에서 지금 원래 거의 10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큽니다. 근데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대하기를 한국을 파트너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게 되면 2열에 있는 국가들 저희는 2열에 있는 국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독일, 프랑스, 한국, 캐나다, 예. 호주 같은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 완충할 수 있는 일종의 집단적 어떤 모색들, 연대 모색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저는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데 대한 외교를 다변화시킬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책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셔서 제가 다는 못 읽고 프롤로그를 읽어봤습니다만은 매우 어찌 보면 진솔한 그리고 이제 학자로서 또 외교안보 전략가의 입장에서 또 공직자로서 그 경계선을 넘나드시면서 책을 쓰셔서 책은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외교관들을 교육하고 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도 싱크테크 역할을 하는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을 모시고 참 오랜만에 외교가의 얘기들 그리고 국가 간의 얘기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우리 투자의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미중관계, 한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교 활동을 예, 많이 못하고 제가 출장이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예, 코로나 원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예,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연내 또 다른 기회에 저희 3프로TV에서 더 한번 모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